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여성암 3위를 차지한 난소암. 의학기술의 발달로 20년 전과 비교해 위암, 폐암과 같은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이 높게는 30%, 적게는 16%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의 5년 생존율 증가율은 3-4%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가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한 이후에 다시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난소암 중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소암을 유전성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전체 상피성 난소암 중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난소, 난관, 복막암 환자의 경우 가족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전성으로 발생할 확률이 약 2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성 암과 관련된 유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성 암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성 난소암 증후군. 둘째,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 셋째로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증후군은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에는 브라카1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유전성 난소암 혹은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과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미나 서구의 경우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경우에 70세까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80%,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브라카 1의 경우 39%, 브라카 2의 경우 11% 정도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성별과 상관없이 50%인데요. 이는 자녀가 4명일 경우 반드시 2명에게만 유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개개인별로 유전될 확률이 50%임을 의미합니다. 난소암 환자에서 브라카 유전자 검사에 양성이 나온 경우 환자분의 딸과 어머니 같은 직계 가족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질 확률은 50% 정도 됩니다. 반면에 환자의 자매나 손녀 같은 이촌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질 확률은 그 절반인 25% 정도입니다. 브라카1 또는 브라카2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여성이 70세까지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브라카1 변이에서 39%, 브라카2 변이에서 11%가량 관찰되고 있는데요. 만약 남성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남성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의 발병 위험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난소암 환자에 대해서 유전 상담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브라카 1, 2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의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에 대한 예방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서 브라카 1, 2 돌연변이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여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카 1, 2 유전자 변이 검사 횟수가 2010년에 비해 2014년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한다면 브라카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브라카 1, 2 유전자 변이가 밝혀진 환자의 가족. 둘째, 본인이 유방암이며 가족 중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있는 경우. 셋째, 본인이 유방암이며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넷째, 본인이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브라카 1, 2 유전자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혈액은 20cc 정도이고요. 혈액에서 DNA를 분리하여 돌연변이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3개월 정도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예방과 치료에 관해 의사와 상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러한 증가 현상은 보험급여가 적용된 2012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까지도 700건 이하에 머물렀던 두 검사는 2012년 1000건 전후의 건수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브라카 유전자 검사의 보험급여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유전자 검사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에서 한명 이상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 난소암 동시에 발생한 경우,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을 포함한 다장기암, 남성 유방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피성 난소암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난소암뿐 아니라 보험급여에서는 제외되지만 난관암, 복막암 환자에서도 특별한 가족력이 없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위험도는 개인적 병력, 가족력, 환자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가 브라카1 혹은 브라카2 유전자 변형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는 난소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차후 예방적 난소난관 제거 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된 경우 변이 자체를 없애는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난소암의 검진, 경구 피임약 복용, 그리고 예방적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통해서 난소암의 위험을 8~9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나이가 젊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예방적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년에 2~3회 질초음파 검사와 CA125 혈액 검사로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경구 피임약은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난소암의 위험도를 60%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브라카1 유전자 이상이 브라카2 유전자 이상보다 난소암을 젊은 나이에 발생시킬 확률이 높나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브라카1 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에서 브라카2 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보다 더 일찍, 더 많은 빈도로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생합니다. 대개 브라카1 관련 난소암은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발생하고요. 브라카2 관련 난소암은 폐경 후 여성에서 발병합니다. 따라서 40세 이전의 젊은 여성에서의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은 출산 계획과 폐경 증상, 유전자에 따른 발병 연령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난소암의 경우 조기 진단이 어려우며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이기 때문에 높은 발생률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는데요. 하지만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45세 이전에 난소를 절제했을 때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골절, 신경계 질환으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양성 난소 질환으로 난소 절제술을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에서 시행하는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에서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한 여성들의 난소암 위험도와 사망률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난소암과 전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0~40대 여성에서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면 수술적인 폐경으로 안면홍조, 질건조증, 성관계 장애, 수면 장애로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단기간의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소암이 많이 발병하는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매년 자궁암 검사를 했거나 자궁에 이상이 있어 적출술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여성암 검진은 자궁 경부에 대한 세포 검사로 난소암과는 별개이므로 난소암 예방을 위해선 따로 조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